얘기해 주시면서 음악 많이 틀려주니까 좋아요. 어, 윤지영의 3542가 너무 좋아요. 89.1 KBS 콜 FM.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푸르지오에서 살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녀의 삶은 프리미엄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루카 블룸의 새 앨범 이너센스 중에서 First Light of Spring,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필 쿨터가 연주한 메리 블랙의 작품 No Frontiers를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조연작 수호 천사께 드리는 곡입니다. Wavy hair like Liberace. Mr. Sandman, someone to
원장님께 띄워드렸던 최렌 제레미의 서머송, 콜데츠의 미스터 샌맨을 띄워드렸습니다. 레미라는 베이시스트이자 보컬리스트, 하드록 헤비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호크윈드의 사이드맨으로 출발해서 모터헤드의 리더로 근 40년 동안 락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요번에 그의 40년 락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두 장짜리 CD, 데미지 케이스가 레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앨범 중에서 호크윈 시절에 불렀던 모터헤드라는 곡, 이 곡 때문에 자신이 나와서 독립해서 이 곡의 이름을 그룹 이름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된 곡이죠. 여러분, 호크윈드 시절의 모터헤드를 먼저 띄워드립니다.
Never, never last. I'm sleeping.
take yours too. The empire must get better, run you through. So when you're waiting for the next attack, you better stand, there's no turning back. The bugle sounds and the charge begins. Out of this battlefield, no one wins. The smell of every smoking horse's breath, as I plunge on into certain death.레미의 미니 스페셜을 보내드렸습니다. 자신의 창작곡과 좋아하는 후배들의 곡들을 두 장에 담은 Damage Case Anthology 앨범 중에서 호크윈드 시절의 Motorhead, 메틀리카의 Enter Sandman, Motorhead의 Damage Case 타이틀곡이었고요. 역시 메틀리카의 Whiplash, 호크윈드 시절의 Silver Machine, 아이언 메이든의 The Trooper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1969년의 LP 시절의 희귀 음반이었던 The End의 앨범이 이제 리마스터링 CD로 발매가 돼서 인터넷으로 약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마스터링 된 The End의 Introspection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롤링스톤즈의 빌 와이만이 제작을 해줬던 앨범이죠.
for strife. Registration of facts, proving life is an act. Coalition of minds, interpretations of we.
compensation for life, compensating for strife. Registration of facts, proving life is an act. Coalition of minds, interpretations of Beatles가 해산한 무렵 등장했던 그룹 The End의 1969년 복각 앨범 중에서 타이틀곡인 이 부작 Introspection을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세계의 끝부분은 스카이의 2002년 노팅엄 실황 앨범 중에서 케빈 픽의 기타와 스티브 그레이의 피아노가 아름다웠던 Reverie, 허비 플라워즈의 베이스와 폴 하트의 비올라가 함께하고 있는 메히코가 오늘 끝곡입니다. 음악 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실,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다시 우리 같이 축구를 볼까요? 그럴 줄 알고 TMB로 준비했어요. 아니 이게 뭐죠? TV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머 바보, KBS TMB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질러 월드컵도 모르나요? 아니 그게 뭐죠? 매일 보는 TV 중계. 제 남편처럼 정말 지루하잖아요. 연예인들의 끝내주는 입담과 함께라면 절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게다가 TMB에서는 선수 한 명 경기장 구석까지 다 보여줘요. 아니 그럼 당신의 마음도 볼 수 있나요? 됐어 김구라, 너무 몰입하지 마. 이거 예고잖아. 그래 그냥 질러 월드컵이나 보자고. We need another one. We got is all good. 월드컵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UKBS에서 만나보십시오. 나 신구 해설위원인데 김구라 축구만 보냐? 야야야 몰입하지 말란 말이야. 어?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한국방송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푸르지오에서 살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녀의 삶은 프리미엄으로 가득합니다. 그녀의